오늘은 저의 치팅데이입니다, 여러분. 치킨이랑 떡볶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햄버거예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. 오늘은 저의 치팅데이입니다, 여러분. 치팅데이가 뭐냐면 우리 다이어터 분들이 하루 먹고 싶은 걸 맛있게 먹는 날이에요. 오늘은 치킨이랑 떡볶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먹기에 앞서서 치팅데이가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먹고 싶은 게 진짜 많이 떠오르고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하겠는 날들이 있잖아요. 끝이 없는 싸움을 하는 느낌? 이기 때문에 약간 한 번씩 쉬어갈 수 있는 치팅데이를 스스로 정해놓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훨씬 저는 더 효과적이더라고요. 스스로에게 칭찬해주는 날. 저랑 같이 밥 먹어요. 제가 중국 당면을 추가했어요.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웰치스와 함께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마이구미 중에서도 오늘이 치팅데이면 저 영상 켜놓고 같이 먹어요. 우리 튀김 중에서 제가 김말이를 제일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떡볶이에 중국당면, 삶은 달걀, 김말 추가 이렇게 먹었어요. 단기간 다이어트 방법 올렸었잖아요, 유튜브에. 여러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말로만 하는 게 맞나?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궁금했었네요, 여기. 그래서 헬스장 가가지고 몸무게를 딱 재고 딱 5일 동안 단기간 다이어트를 해서 변화를 보여드리는 걸 찍을 생각이에요. 어때요? 괜찮은 컨텐츠인 것 같나요? 치킨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누가 만들었을까? 보통 치팅데이 하면 막 친구들 만나고 막 놀고 이러잖아요. 제가 진짜 친구가 없어요. 중학교 때부터 연습생 생활 하느라 소풍도 저 저는 안 갔고 막 친구들이랑 친해질 그런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실 치팅데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날 친구가 없는 거예요. 진짜 타지로 가서 일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제 얘기 공감할 것 같은데 최근에 든 생각인데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. 생각해보면 혼자 있을 때는 뭘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.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엄청 많이 먹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막 와이구미들이랑 다 같이 막 맛집 같은 데 가가지고 투어 떡볶이 투어 팀 치킨 투어 팀 이런 식으로 맛있겠죠? 완전 배불러요. 후식 타임입니다. 치팅데이 때는 아이스크림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. 주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주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식으로.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. 제 최애 아이스크림. 비비빅. 까지 끝. 제가 오늘 운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운동을 안 하려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무거운 거예요.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을 하자고 해서 한 40분 정도 런닝을 뛰고 걷고 번갈아서 하고 있고요. 간단한 근력 운동을 조금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. 뿅.
햄버거예요. 아 요즘 햄버거에 빠져가지고 아, 제가 요즘 또 코울슬로에 빠졌어요. 그래서 코울슬로 두 개랑 구도를 책상에서 잘 보이시나 되나? 이렇게 제가 햄버거를 두 개를 시켰어요. 짠! 삼천만큼 사랑해. 이게 바로 그 아이언맨이 먹는 치즈버거입니다. 아이언맨이 지구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먹고 싶다고 한 그 치즈버거라고요. 이게 진짜 조그매가지고 거의 아 완전 딱 적당해요. 그리고 제가 이게 대망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입니다. 이거 몬스타엑스 버거거든요. 그 제가 이거를 처음 딱 나왔을 때 먹고 완전 반해가지고 진짜 아직까지 약간 제 최애 버거가 이거예요.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은 식사를 해볼까요? 코울슬로부터 뜯어가지고 아 진짜 이러려고 운동하는 거죠. 운동을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찬미의 치팅데이인 것 같습니다. 아하 진짜 햄버거 너무 맛있어. 벌써 반이나 먹었어요. 이래서 두 개 시킨 거예요. 이건 진짜 가볍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이게 약간 진짜 제가 다양한 치팅데이를 보내봤어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먹어도 보고 운동만 안 하고 식단은 그대로도 해보고 식단만 안 하고 운동만 그대로도 해보고 식단도 운동도 안 하고 맛있는 걸 그냥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진짜 다양한 방법의 치팅데이 보내봤거든요. 근데 일주일, 이주일 운동을 하다가 하루 이제 먹고 싶은 걸 먹고 먹는 날을 이제 정한 거잖아요. 근데 이 하루를 너무 과하게 먹었더니 다음날부터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, 아예.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먹고 싶었던 걸 잘 생각해서 진짜 제일 먹고 싶었던 걸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치킨이랑 떡볶이 조합이 진짜 먹고 싶거든요? 근데 그거를 치킨 한 마리에 떡볶이 1인분 다 먹지 못했어요.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양도 줄고 많은 양을 먹을 수 없게 돼요. 위가 당연히 작아지고. 그래서 뭐가 먹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치팅데이를 보내는 게 다이어트를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. 더 먼 길을 가려고 잠깐 쉬어가는 날 같은 게 치팅데이잖아요.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예스. 어, 맛있어. 운동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운동을 해주고 평소에 이제 식단 관리하면서 먹지 못했던 햄버거나 뭐 치킨, 떡볶이, 피자 편하게 먹는 그런 날이 저의 치팅데이인 것 같아요. 저는 치팅데이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저는 내일 아침에 가서 또 유산소를 할 거예요. 만약에 치팅데이를 하러 가셨잖아요?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3일은 치팅데이 전에 하던 운동들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렇게 먹고 그렇게 뛰는 런닝머신은 즐겁다. 진짜 즐거워요. 아 그래 내가 먹었으니까 또 열심히 운동하는 거지?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. 코울슬로 너무 맛있어. 코울슬로 너무 상큼해. 코울슬로 최고야. 딱 한 입만 더 먹어야지. 배불러. 이제 그만 먹을래. 아 이대로 엔딩을 해도 괜찮을까? 너무 막 입술도 다 지워지고 이러진 않았을까? 그래도 자연스럽게 엔딩을 한번 해볼까요? 저도 치팅데이를 어떻게 보내야 좀 더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. 저에게 가장 좋은 건 이거였거든요. 왜냐면 전 운동을 하루만 딱 쉬어도 하루 쉬니까 다음날 또 하기 싫고 그 다음날 또 하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쉬지 않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스타일이라서 이런 날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루 완벽히 쉬는 치팅데이를 가져도 좋아요.
그건 우리 모두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각자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더 행복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해나갈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해보고 실험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마이그룹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이 즐겁고 공감되는 영상이었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지금까지 찬미찬미의 찬미였습니다. 하! 안녕.